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. 올해 세계는 물폭탄이나 극심한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. 때 아닌 고온현상과 가을장맛비 등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 내일도 때 아닌 반짝 낮더위가 이어지는데요. 서울이 23도, 대구가 26도 등으로 평년보다는 2도에서 4도쯤 높겠고요.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면서 아침, 저녁에는 싸늘하겠습니다. 가을이 깊어지면서 강원도에서는 이미 단풍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서울도 15일 이후부터는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올해 단풍은 일교차가 커서 평년보다는 단풍색이 더 고울 전망입니다.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요일에는 서울 기준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. 서울은 올가을 첫 한파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